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는 원래 이제 수업 방해 행동 혹은 교권 침해 사안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다 그러면은 학부모들께서 교사의 권리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교사만 권리가 있냐? 우리 아이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교사의 권리라는 그 아주 낮은 차원의 권리도 있지만 실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상 그 권한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낳느니 차라리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동료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습권 침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다가 요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징계 정도도 양형도 좀 다르고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내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에게 이렇게 하거나 수업 이렇게 하게 되면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습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이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선도 신고서를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 잘 보이는 공간, 저는 그 칠판 오른쪽에 애들 보는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B4로 이렇게 붙여놓고 또 교실 뒷문, 거울 있는 쪽에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공간에도 학습권 침해사항 신고서를 붙여놓아서 이렇게 애들이 아 이런 걸 하면 징계를 받는구나, 출석정지까지 될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그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모든 학교가 이것을 교실에다 붙여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친절하게, 상세하게 미리 알려주는 거, 이것이 훈육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웡이라는 분은 The number one problem in discipline is the lack of routines and procedures. 훈육의 가장 큰 문제는 lack of 결핍이다. 관행과 routines and procedures. 관행과 절차의 결여에 있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충분히 안내해 줄 것,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그리고 사안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규정을 어겼을 땐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학교 선도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오캠으로 모처럼 화면 녹화해 봤습니다.